네,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내에서 앞으로 가기, 뒤로 감기, 우리가 보통 이제 리와인드, 포워드 뭐 이런 용어로 쓰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쓰는 방법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음악을 들어볼 수 있게 소리가 좀 나야 리와인드 좀 효과를 볼수 있겠죠? 미디어 베이에서 네, 미디어 베이에서 힙합 관련된 소스를 좀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와 그 루핑을 좀 시킬게요. 좀 길게 좀 나와야 리와인드를 좀 해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리듬이고요. 하나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뭐좀 재밌는 걸로. 이거 좋네요. 네, 이거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템포가 안 맞으니까 타임 스트레치를 한번 해서 맞추고요. 네, 됐습니다. 네, 타임 스트레치 하는 방법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준비감. 그러면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들리죠? 그러면은 큐베이스 내에서 앞으로 가기, 뒤로 감기 하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단축키로 키패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버튼 눌러볼게요. 플러스 버튼 쭉 이동이 되고요. 빼기 버튼 눌러볼게요. 마이너스 버튼 쭉 하면 뒤로 이동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기본 설정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잘 보세요. 한번 재생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재생을 하다가 이 부분 건너뛰고 싶어요. 그래서 한 7마디째로 넘어가고 싶다. 플러스 버튼 눌렀다가 뗐거든요. 그런데 정지를 해버립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이게 언젠가부터 이 기능이 기본값으로 돼가지고 좀 불편해졌어요. 큐베이스 아주 오래전, 큐베이스 3뭐 이런 시절, 제가 한 큐베이스를 사실 1부터 시절 썼기 때문에 그 변천사를 조금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예, 언젠가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좀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여지없이 이젠 큐베이스 프리퍼런스로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여지없이 이런 얘기를 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팁을 소개하면서 계속 프리퍼런스를 들어갔거든요. 네, 프리퍼런스 여기 있고요. 윈도우는 파일, 요 밑에 항목이 있습니다. 매킨토시는 바로 여기 있죠. 그럼 들어가면요,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항목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요 밑에쯤에 있습니다. 트랜스포트 항목을 보시면 여기 유용한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하나하나 지금 이제 팁으로 다뤄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바로 이 부분. Stop playback while winding 이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지만 winding을 한 후에 playback, 그러니까 재생하는 게 멈췄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불편해요. 왜 이렇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체크를 빼볼게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생을 하다가 넘어가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쭉 놓을게요. 마이너스 해볼게요.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감기. 쭉. 이렇게, 재생하던 게 멈추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시다가, 간주를 건너뛰어야지, 1절에서 2절로 가봐야지, 2절에서 1절 가봐야지, 이렇게 살짝 하실 때, 이렇게 와인딩을 한 후에, 계속 재생이 이어져야 되는데 자꾸 멈춰요. 그럼 재생 버튼 스페이스바 또 누르고 또 와인딩하면 또 멈추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프리퍼런스에서 이 스탑 플랩의 while winding을 기본값으로 꼭 체크를 해주라고 저는 레슨할 때나 강의할 때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스탑 플랩의 while winding 이 항목을 꼭 체크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큐베이스 5 버전에도 있거든요. 똑같이 있어요. 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와인딩 하는 속도, 와인딩, 빨리 가고 뒤로 가고 하는 속도를 제어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그 바로 밑에 속도 제어하는 게 있습니다. Adjust to Zoom은 줌한 그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줌이 이 정도 돼 있으면
속도가 요 정도예요. 뒤로 가볼게요. 이 정도. 근데 줌을 축소하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거의 끝마디로 가죠. 네, 이렇게 줌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렇게도 되고요. 줌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 라고 하는 게 기본값인데요. 사실 이걸 추천해요. 근데 혹시라도 아 나만의 속도로 바꿀 거야 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픽스드를 놓고 세팅을 바꾸시면 됩니다. 와인드, 그러니까 와인딩 하는 거에 이 속도 제어하는 거 여기 간혹 이게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속도 제어하는 건 여기 있고요. 네,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기능이지만 혹시라도 모르실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와인딩 하는 방법, 앞으로 가기는 플러스, 뒤로 가기는 마이너스. 근데 재생하다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정지 안 되고 그대로 재생이 되게 놔두고 싶으시면 항상 프리퍼런스 트랜스포트 항목 들어가서 스탑 플레이백 while winding 항목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유지기였습니다.